나 이거 진짜 너무 귀여워. 나 근데 인형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? 나 인형 진짜 좋아해요. 귀엽지? 근데 곰돌이의 목을 열어주세요, 랜데. 아, 사탕 있어. 고마워. 우와, 이건 뭐예요? 이건 몸에 뿌리는 거예요, 설마? 향수 맞아요? 향수가 아니에요? 방향제라고 이게? 나 지금 몸에 뿌렸단 말이에요. 우와, 이게 뭐야? 여기 품질 보증서까지 있는데? 금, 골드, 로즈 품질 보증서. 본 금장미는 성경상사에서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한국의 유일한 최고의 작품인 금장미입니다. 금이네, 금. 지아님 첫 콘서트 완전 축하드려요. 원래는 다른 분들처럼 멋지고 예쁜 편지 쓸 예정이었지만 저는 에휴 도저히 못하겠어요. 그래서 쪽지를 대신할게요. 선물 첫 콘서트와 화이트데이 기념으로 드려요. 제가 디아님의 방송을 오래 보는 이유는요. 매일매일 저희에게 더 멋진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모습이 너무 인상 깊고, 이 사람은 내일 되면 또 얼마나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까? 그런 호기심 때문에 지겹지 않게 오래 볼수 있었던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요. 이 말씀은 한번 해드리도록 하고 싶었어요. 이제 마지막 멘트 갑니다. 디아님 첫 콘서트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. 당신의 열정과 노력에 언제나 응원하고 사랑합니다. 절대 방송에서 잊지 마요. 미안하네요. 이거 하나씩 얘기해볼까요? 나는 요번 공연 때 정말 이랬다. 공연 때 언니한테 더 반하는 순간이었습니다. 난 이번 공연에도 디아님께 말을 못했다. 가길 정말 잘했다고 내 자신을 칭찬했다. 꾸기님께서 이래서 공연을 보러 가는구나 라는 거였습니다. 누나는 어땠나요? 라셨는데, 옛날에는 제가 공연을 할때내 나만 잘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요. 옛날에는 나만 잘하면 되겠다, 내가 이 사람들에게 집중력을 발휘하고 뭔가를 전해줘야지 그게 진짜 공연이 성공할 수 있는 거다, 나만 잘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. 요번 공연에서 정말 많이 배운 게 뭐냐면, 사람과 소통하는 게 제일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했어요. 제가 중간에 마이크가 안 들렸으면 옛날 같았으면 짜증내고 약간 얼굴에 다 티가 났을 텐데, 그것마저도 너무너무 즐겁더라고요. 오랜만에 무대를 섰고, 또 저를 사랑해주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하나도 안 떨리더라고요. 근데 저기서 농부님, 그 다음에 주홍님, 그 다음에 설랑님 막 난리가 난 거야. 막 바빠가지고 언니아님도 있고. 근데 너무 감사한 거지. 감사합니다.